자, 부동산 유튜버의 월세방 소개 대참사. 사진 속의 남자는 월세방을 내놓은 주인이 아니고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가 월세방을 소개하는 거라서 자막도 전부 유튜버 멘트인데요. 요건 이제 강아지 출입문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는데. 와, 씨발, 뭐, 세입자를 개새끼로 보는 건가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원가 절감 너무 심하다. 이럴 거면 만들지를 말지. 이게 뭡니까? 대문이라는 게 형식상 필요하긴 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 사람이, 에? 귀찮아. 어? 아니, 뭐, 세입자를 뭔, 중형견으로 보는 거야, 뭐야. 어? 근데 이게 편하긴 하거든. 실용성은 있어요. 실용성은 있어. 왜냐면 이게 잘 열리고 잘 닫히거든요. 예, 실용성은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 개새끼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벽에 찐으로 박아둔 것 봐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심 저걸 출입문이라고 달아놨다. 반지하 방입니다. 저 출입문에서 한세 걸음 오면은 바로 반지하 입구가 나옴. 와. 샤워실. 주방이랑 샤워실이 붙어 있어요. 예. 똥 싸는 곳에서 밥해 먹고 똥 싸는, 예. 분리형 방. 이 정도면 한 5평 나옵니다. 화장실 가려면 나와서 빙 돌아서 가야 되고. 와, 그러니까 똥 싸는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똥 싸는데 따로 있고 샤워로 씻는 공간이랑 저 주방이랑 있다는 거네. 똥 싸려면 밖에 나가서 가야겠네. 여름에는 덥고 땀 삐질삐질 나겠네. 아니 생각해봐요. 부산 존나 덥잖아. 근데 땡볕 존나 내리쬐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똥 싸려고. 어? 집한 바퀴 돌아가고 거기서, 와, 땀 너무 쉽지 않은데, 진짜. 거기다 공용 화장실이고, 누가 사용하는지도 볼수 있는, 예, 완전 싼마이로다가, 예. 이런 집들은 진짜 부동산이든 부동산 어플이든 아예 안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네요. 예. 근데 저 매물이 저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 이거 뭐 그래도 월세 100까지는 힘들어. 월세 한 50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야28 노숙인 쉼터가 저기보다 훨씬 좋다. 저게 뭐노 부산에서.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 누가 안 보면 그만이야. 뭔가 이거는 내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난 개다. 난 진짜 빨리 탈출해야지. 존나 열심히 일해야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응? 들어가. 나쁘지 않아. 넘어갈 수 있어. 이거 난 솔직히 개인적으로 난 넘어갈 수 있어. 제가 네가 지금 롯데캐슬 살면서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기만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도 하곡동 반지하방에 500에 10만 원 주는 그 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저 고충을 알아요. 예. 저 생활을 해봤어요.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지하 집에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퀴벌레 나오고 냄새가 계속 나고 살아봤는데, 이거는 서울에 한복판에 있으면은 월세 50만 원 주고 들어갈 만 합니다. 왜냐면은 고시원에 사는 것보단 난 이게 낫다고 봐. 고시원 완전 공용이고, 그래가지고 닭장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고시원도 살아봤고요. 예, 고시텔도 있어봤고요. 예, 저는 50만 원 주고 살면 삽니다. 서울 한복판, 강남 한복판에 있다면은. 예. 무보증에.
고시원이 좋아, 고시원 압승이야 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물론 고시원도 개인적인 공간이 있겠지만, 거기 방음 안 들어보셔서 그래. 여러분들, 방음 장난, 그, 못 버텨요. 예. 제가 여자친구 데리고 고시방에서 그, 있다가, 다음날 같이 이렇게 저, 아침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옆방 있는 아저씨가 흐뭇하게, 얼굴 벌겨져가지고 흐뭇하게 제 어깨 툭툭 두드리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예? 그 정도입니다. 예. 데이트판에 올라온 글인데, 친언니가 자기 남친이랑 뭐야, 자살했다고? 주작 아니고? 일단 이 썰의 골조는 이래요. 글쓴이랑 4년 사귄 남자친구가 바람펴갖고 헤어집니다. 바람 상대녀가 글쓴이 친언니고요. 부모가 언니를 존나게 혼냈어요. 언니는 남친 집으로 빤스런 때리고, 언니가 글 올라온 거 보고 동생이 고소하겠다며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언니가 글 올라온 거 보고 나서 전화해가, 야 이 씨발년아, 어? 내가 니 너 남자친구 한번 가지면 안 되냐? 어? 우리 자매잖아. 자매끼리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무언 자랑이라고 씨발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고 지랄이야? 너 내가 고소한다. 이런 거죠. 시간이 흐르자 부모가 글쓴이한테 너만 눈 감으면 된다고. 아유,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디 밖에 소문나고 그러면 되겠냐? 야, 넘어가자. 아유, 망신이야, 망신. 개망신. 엄마! 언니가 씨발년이지 내가 씨발년이야? 와, 좆된다, 진짜. 이랬던 거고, 그러고 나서 괴로워갖고 자살한 거야.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나서 동생 장례식장에서 니모까지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망언을 합니다. 언니 동생 전남친이랑 결국은 꼬린을 합니다. 빡친 글쓴이가 지인 언니 신상을 까버립니다. 언니 자식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과거 소문이 다 퍼지고, 개명하고 이사 갔으나 또 퍼져요. 지금도 또 퍼집니다. 야, 이게 그, 야, 이건 뭐 드라마에서도 안 나올 법한 그런 개막장 스토리인데? 네, 좀, 잠깐, 좀 살짝만 읊어드릴게요. 요런 부분들을. 핵심적인 부분들만. 다 읽진 않고. 요 근래 낌새가 좀 이상하더라. 발렌타인데. 초콜릿 줘도 그냥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영화 보러 가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이미 봤다고 싫다 그러고, 뭔가 남자친구가 나한테 소홀해진 걸 딱 느꼈다. 너무 속상해갖고 언니한테 울면서 남친이 나한테 정 떨어진 건가 봐, 남자친구가 나한테 식었나 봐 상담을 했는데, 언니 입장에서 너무나도 우스웠을 것 같지만 정말 속상해서 언니한테 다 털어놨는데, 10일쯤인가 남친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사실 조금 낌새가 이상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4년 동안 사귀었는데 안 믿겼었다. 4년 동안 사귄 그런 그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정말 연인이기도 하지만 베스트 프렌드였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이 글쓴이 동생, 지금 돌아가신 이 동생분 입장에서는 남자친구는 하나의 어떤 그냥 정말 친구이자 사랑이자 하나의 분신 같은 그런 존재였나 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쉽게 끝낼 수 없어가지고 붙잡고 울고불고 있는데, 집에 와서 언니한테 엉엉 울면서 미친듯이 울자 달래주는 우리 착한 천사표 언니. 근데 헤어지고 나서 며칠 후에 밥 먹고 멍하니 앉아있는데 언니가 슬며시 오더니, 동생아, 언니가 할 말 있어. 뭔데? 우리는 자매잖아. 언니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넌 언니 편이지? 당연하지. 왜? 뭔 일인데?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에 응이라면서 우리 언니를 보고 있는데 언니가 제 남친이랑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그러면서 갑자기 울더니, 언니가 미안해. 근데 우리 둘이 너무 사랑해.
감정 싸튕지는 지금 세 달 좀 넘었는데 이거 너한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그래가지고 그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넋이 나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그 말한 날에 술 먹으러 자기 전남친이랑 언니랑 나갔다. 에. 이게 내가 알려드리는 이유가 저도 이제 뭐 네이트판에 별 병신같은 그런 주작글들이 많은데 이거는 실화 기반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빠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빠는 남친 얼굴을 알기 때문에 4년 사귀었으면 집에 몇 번 오고 가고 그렇게 좀 왕래가 좀 있었나 봐요. 아빠 이름을 아빠 부르면서 우니까 달래주면서 야 그 새끼보다 더 좋은 놈 만나면 그만이지. 어? 나 아빠는 몰랐던 거야. 야, 그리고 어? 그놈 바람난 놈 그 여자랑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 어? 그 거지 같은 년 만나 가지고 너의 가치를 몰라주는 그런 놈은 어? 싹을 잘라 버려야 돼. 아빠가 얘기했는데. 아빠, 그 거지 같은 년이 우리 언니야. 뭐? 이렇게 된 거지. 세 달 만났대. 야, 언니 어딨니? 남자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 있어.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엄마랑 아빠랑 집에 왔어. 아침 막장 드라마 아니노. 엄마랑 아빠랑 와갖고 안 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정을 이야기를 했다. 엄마 아빠도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만 쉬다가 초인종 울려갖고 모두 나갔는데 언니가 아닌 남친이 왔다고. 그리고 야 절 보고 일을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냐면서 중얼거리는 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갑자기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야 안녕하세요 언니 어머니 예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아 지금 뭐 하는 건데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아빠가 뭐 이 새끼야 그러게 소리 지른 거지. 언니가 또 울었는지 눈이 빨개져갖고 남자친구한테 이끌려갖고 집에 온 거야. 그 순간 너무 속상해갖고 아무리 일이 이렇게 되었지만 집이 이 집에 내 앞에 어떻게 남친을 데려올 수 있는지 너무나도 서러운 거야. 친구들이 이럴 때일수록 머리 쓰고 교묘하게 잘해야 된다는 말도 기억 안 나고 서러워서 존나 울면서 야 꺼져! 서로 욕하니까 언니도 같이 울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래? 어?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닥쳐 씨발려나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이제 언니 편을 들면서 너 뭘 잘했다고 나한테 너한테 그런지 소리 지르면 자기가 먼저 마음이 동해서 그런 거니까 야 내가 좋아한 거야. 내가 언니 좋아한 거야. 그만해. 너에게 마음이 없고 언니를 좋아한 거라고. 너 말고 네 언니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닥쳐 너 지금 도움 안 되니까 나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아빠가 내보낸 거야. 언니가 죽어도 글마랑 못 헤어지겠다고 막 그랬대. 그래놓고 둘 사이를 허락해줄 때까지 금식을 한다나 뭐라나. 야 진짜 씨바 뭐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언니 입장에서 너무 운명의 장난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존나게 철없다 일단 언니가. 웃기는 게 저를 제3자로 만들어 놓고 그저 부모님한테만 허락받으면 받으려고 안달이 난 거야. 그 나를 달래주기보다는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달래주는 사건의 당사자인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그저 허락받으려고. 왜냐면은 남자친구랑 어찌됐건 나중에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놓치고 싶지 않은데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고 둘이 만나는 걸 반대해버리고 그래버리면은 결국 이 사랑은 의미가 없으니까 가족들에게 축복받아야지 가족들한테 이제 외면 받으면 안 되니까
언니가 진짜 미안한데 엄마 아빠랑 나 얘기 좀 할게. 잠깐, 잠깐만 가 있어봐. 나중에 얘기하자,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나를 치워버리는데 거기서 이제 나의 4년 동안 사귀었던 내 남자친구가 언니랑 놀아난다는 생각에 진짜 나의 4년의 그 남자친구와의 그 사랑했던 그 4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겠지. 존나 상실감 개 컸겠다, 진짜로. 엄마 아빠가 그리고 집 나간 언니한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전화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언지를 주니까 부모는 뭔지야 또 자식 간에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냥 네가 좀 포기하는 게 좀 빠르지 않겠냐. 언니가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A4 용지에다가 뭐 이거저거 써가지고 집을 나가가지고 들어오질 않는데. 아빠가 근데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랑 불륜이래. 아빠가 단단히 화난 것 같은데. 주변 친구랑 언니 한 명은 이야기 전부를 알고 있어서 주변에 이미 소문이 좀 돌았다고. 엄마한테 언니한테 온 문자 보여주고도 화가 나서 죽는 걸 보기 싫으면 거기서 그만 말하라고 해버렸다고. 서러워서 살기 싫고 내가 이 집안의 악역인 것 같고 언니는 술 퍼먹고 너 이 쌍년 이렇게 일 만드니까 좋냐 이 독한 년 이렇게 문자하고 언니가 나한테 독한 년이라고 하니까 나한테 그동안 다정하고 상냥했던 언니였는데 배신감밖에 안 느껴져서 근데 이거는 내가 솔직히 딱 말할게. 남자가 개새끼네. 언니도 진짜 언니인데 4년 동안 남자친구랑 어떻게 사귀고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가족들도 결국은 다 언니 편으로 돌아섰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부모가 너만 눈 감으면 돼 이래가지고 너만 입 다물면 우리 가족이 다시 평화로워진다 이런 식으로 태도가 이제 스탠스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족 구성원들한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냥 세상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가족들마저 외면해버리는 나의 사랑이 나의 그 4년의 세월이 부정됨을 느끼는 게 어떻겠냐고 기분이. 난 죽을 수 있다고 봐, 이 정도면. 진짜로. 그냥 고작 이별 때문이 아니라 그 상대가 언니이고 그리고 가족들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흐르듯이 너한테 참으라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그거 같아. 남녀관계 이런 거 떠나고 한 인간으로서의 그게 또 아주 그냥 바닥을 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걔 언니이기 전에 저도 여자예요. 고소할 겁니다. 고소하네. 어쩌네. 이렇게 했었다네. 그러니까 이 둘이 어떻게 이어졌냐면은 우연히 여친의 언니니까 자기 차로 데려다 줬는데 그 당시에는 동생 애인으로서 그리고 나는 내 동생의 애인으로서 애인 그런 식으로 이제 애인 언니로서 번호 교환을 했는데 동생이 존나 아팠을 때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그 당시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었다. 해외여행을. 그래서 집에 저밖에 없는데 그때 약속이 있어갖고 나가봐야 됐는데 마침내 제 폰에 제 남친 번호가 있길래 연락을 했고 와서 돌봐주고 전 다 놀고 들어왔는데 동생 다 낳고 남친이 저보고 빨리 연락해줘서 고맙다고 밥 한번 산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밥 먹다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 하게 됐다. 동생한테 미안하죠. 미안한데 야 야 이거는 진짜 사람이 죽었다니까 참 그렇네. 아 참 돌아가신 분한테는 참 그런 얘기지만은
동생이 너무 사랑했나 보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했나 보다. 나는 근데 대의를 위해서 가족이라는 이 틀을 참 이거 찬물 끼얹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가족이라는 대의를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언니랑만 그 절연을 하고 완전히 그냥 끝내고 연을 끊고 그러고 부모님이랑 가끔 저기 하면서 그렇게 살것 같아 나 같으면은. 내 목숨을 내다 던지고 버리기에는 이거는 너무 나만 손해보고 내가 한매 쳐서 죽는 거잖아.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정말 더 좋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 부럽지 않게. 그리고 그, 뭐,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얼굴 뭐, 보면 볼수 있겠지만, 그 사랑은 사랑으로 치유한다고 조금만 더 저기 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예, 주작글이었으면 나도 오히려 좋겠다. 넘어갑시다. 아, 이거 저기 우리나라 그저저 축구 그때 저 예? 그 가나전 때 예. 고개 숙이고 걷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심판 근처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면서 달려갔다고 다음 경기가 혹시 있으니까. 근데 꿈보다 해몽일 수 있어. 이 짤이 내가 봤을 때는. 벤투 감독이 엄청 흥분하긴 했었거든. 그래서 되려 선수들 말리고 심판한테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레드카드 받고 퇴장된 거지만 선수들 레드카드 먹을 바에 내가 먹어가고 내가 오히려 더 크게 행동을 해가지고 선수들 찍소리 못하게 하는 걸 그런 적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지금 좀 웃긴 게 우리나라 이때 참그 심판 욕 많았잖아. 이래서 대머리 새끼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전국에 있는 탈모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스플래시 데미지를 매겨가면서 전국에 있는 네티즌들이 그냥 갖다가 전마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역으로 그런 상황이 또 있었더라고. 근데 그때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뭐랄까? 그런 거 같아. 그리고 난 사실 이게 뭐 그렇지 신랏 같은 그런 희망이라도 걸어보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딱 보고 싶었는데 거기서 끊어버리니까 우리들 마음이 다 그랬던 거지. 사실은 좀 그래요. 축구란 이게 근데 어차피라는 것보다도 아무튼 뭐 결국은 또 킹우의 수까지 와버렸네. 오 진짜 이번 월드컵에는 킹우의 수 없이 그냥 깔끔하게 가나 잡고 포르투갈 때 정말 전력을 다해가지고 정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면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갔었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참 씁쓸합니다. 예.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죠? 두골싹 넣고 이제 2대2 딱 되면서부터 정말 흥분의 도가니였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지나가지고 바로 한골 먹혀버리니까, 야, 이거 또 탄식이 나오대. 그때 알았어요. 저는 뭔가 그때 느꼈어. 아, 이거 결국 킹우의 수가 오는구나. 예. 가나 유튜버한테까지 가서 깽판치는 미개한 조센징들 대단합니다. 유사 중국. 그쵸. 적당히 하지. 그니까. 하여간에 좀 뭔가 밉보이고 그러면 인스타 다들 준비됐지? 이러고 다들 막 털어버리는 그런 분위기니까. 매운맛 좀 봐야지.
그러니까 나도 참 이게 물떡이라 그래가지고 좀 모르겠어. 아이 솔직히 부산 그 어묵 맛있는 거 알지? 어? 그 또 어묵계 원탑이 또 저기잖아. 고래사 어묵 다 좋은데 뭔가 물떡이라는 게 이게 난 좀 그렇게 뭐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어울리는 조합도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쫀득하고 맛나다고. 아이 그럼 당연히 떡 그냥 뜨거운데 들어가면 쫄깃하고 맛있지. 그냥 가래떡 그냥 좀 그 어묵 육수 향을 입힌 가래떡 아니야 그냥? 아니 먹어봤어 가서. 뭐 대단한 게 아니란 얘기야. 이 뭐야? 뭔 튀김이야? 아 상추쌈.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내가 전라도 사람이긴 한데. 와 이거 뭐야? 구혜선 안재현 외도 목격. 구혜선의 진술서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안재현이 2018년 12월 28일 한 일식당에서 어떤 여성과 신체를 밀접하게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 이 여성은 오랫동안 안재현한테 몸을 기대고 있었다. 둘은 이후에 손을 잡고 다른 룸으로 이동했다. A씨는 이 주장을 펼친 A씨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로 힘겹게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구혜선에게 증언을 해줄 수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한 것. 구혜선은 이 진술서에 대해서 A씨가 한 말을 자신이 옮겨줬고 확인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결국 그런 사실이 없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해줬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친 구혜선 씨는 뭐하는 분임? 그니까 둘이 같이 신혼 예능도 찍었는데 참. 에. 그래요. 블라인드에 올라온, 예. 그니까, 버자이나에다 이제 필러를 맞았다. 꽃잎에다가, 예, 안쪽에다가 필러를 맞았는데, 결혼 3년 차인데, 관계를 거부하더라. 원래는 주 2회 정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필러를 맞고 왔더라고. 조금 이제 그 이제 그 구룡 터널을 보수하는 그런 작업을 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이 바라는 그런 딱 사이즈가 돼서 뭐 여자나 남자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보수 작업인데 터널을 보수했는데 미친놈이 아니라 이 새끼야. 그럼 이걸 이대로 읽냐? 이거 유튜브 풀영상에다 올릴 건데 이 노딱 처맞으라는 거야 뭐야? 나름대로 순화해서 표현하는 것 같더니 나한테 미친놈이라고 지랄하셈. 이상한 새끼들이네. 별게 다 있네가 아니라 요즘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아무튼 평소에 나는 성형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 와이프가 단어가 더 좋았다고. 아 그래? 아니 뭔가 질질 이런 게 이상하잖아. 서로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바꿔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나를 더 만족시켜 주려고 그랬었다. 자기는 후회 안 한다. 이러다가 화해하고 침대에서 한번 한사발이 했는데 천국을 경험했다고. 과장 없이 모든 부분이 밀착이 되고 말 그대로 엄청나게 타이트해져가지고 내가 버티지를 못했다. 그야말로 정말 극락.
극락을 갔다. 어허, 정말, 예? 극락, 왕생했다. 어허. 아, 미안합니다. 방구 계속해서 미안합니다. 예. 소화가 되는 과정이니까요.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예, 저는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참을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방귀가 마려우면 껴야 되고요. 오줌이 마려우면 오듐 싸야 돼요. 예. 좀, 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점점 불법 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그 약물 약물을 퍼뜨리는 그런 밀반입을 하는 그런 불체자들이 좀 늘었다. 근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이 약물과의 전쟁을 해 가지고 좀 뿌리 뽑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 뭐, 듣도 보도 못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접하기 쉬운, 약물이라고 하더라고. 그니까. 우리나라도 더 이상 청정국가가 아니죠. 예.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BTS 정국이 공연을 했잖아요. 제공한 숙소였다고 합니다. 미쳤네요, 그냥. 확실히 이 오일머니가 이게 무섭습니다. 예? 카타르 정말 잘 사는 나라네요. 예. 근데 광탈하셨을까? 궁전이네, 궁전.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아예 승점도 없고 그냥 예. 다 져가지고 전패를 해갖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카타르. 이제 드디어 리얼돌이 통관이 허용된다 그러네요. 예. 근데 미성년자를 연출한 어떤 그런 그 너무 어려 보이는 뭐 이런 거 이게 좀 애매모호해. 미성년자의 기준을 뭘로 따질 거야? 미성년자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뭐 교복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특정인 닮은 꼴은 안 된다. 뭔 기준이야, 씨발. 그니까 애매하다니까. 이거 아예 허락을 해줄 거면 야무지게 허락을 좀 해줘야지. 근데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 완전 너무 변태 성욕자들의 그 리얼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을 거야. 왜냐면은 누가 봐도 이게 여체가 초등학생 같은 그런 여체인 거야.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의 사상에? 그쵸? 그러니까 뭔가 내 성향이 이제 뭐 비뉴고 뭐 그런 걸 원한다고 쳐. 근데 머리도 뭔가 너무 이제 좀 애기틱하게 약간 트윈테일로 따가지고 그런 느낌 뭔지 알죠? 여체가. 그래 버리면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특정인 닮은 꼴도 어떻게 보면은 납득이 가는 기준인 것 같아. 특정인 단문골이라는 게 이게 왜 안 돼? 어쨌건 인형이잖아. 근데 자신의 욕망을 푸는 데 있어서 특정인 단문골이라는 게 이게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이돌. 미성년자 아이돌. 닮았어.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냥 그럼 모가지를 자르면 되지 않나요, 그냥? 아싸리 그냥. 얼굴 없는 리얼돌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가?
이제 드디어 이제 리얼돌이 통관이 된다고 하네요. 예. 태표도 뭉쳤다는 거 진짜임? 나가 이 씨발려나 병신 같은 개자식아 죽어. 후궁이들아 드디어 여친 생긴다. 그래요. 이거 지금 6년째 공개 연애 중인 연예계 대표 커플 현아와 더니 결별의 논란입니다. 때문에 과거 더니 터키즈에 나와 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헤어져도 SNS에 있는 사진 지우지 말자라고 했던 약속 아직도 유효한가요? 라는 이용진의 질문에 더는 당연히 유효하죠 라고 답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더의 SNS에 현아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올라왔는데 저에게 모든 과거를 속이고 숨겼습니다. 저와 연애 중에 다른 남자와 은밀하게 만남을 가졌고 아이의 존재도 숨겼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동거했다고 하는데 에? 그리고 낫게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사소한 거짓말도 얼마나 많은지. 아니 더니 왜 이런 지겠네 진짜 라며 폭로를 했습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현아와 이별 후 올라온 것으로 보아 과거를 숨긴 대상이 현아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피드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며 더네 게시물은 게시된 지 1시간이 조금 넘어 삭제됐습니다. 와. 휴. 주작이라고? 현아 인스타는 이건 맞다고 그래. 헤어졌어요. 앞으로 좋은 친구이자 동료로 남기로 했어요. 항상 응원해주시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근데 더니 쓴 글은 죄송합니다. 예. 계속 나오네요. 속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예. 앞사 사고 때 있던 사람들 유. 뭔가 이 채널이 그지? 공신력이 없어. 어디서 그냥 찌라시 그냥 들고 와갖고 막 저기 해버리는구만. 6년째 공개. 아니 팩트 체크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아니 그래도 자기 그거를 아니 이
던이 쓴 이 그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할 생각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단 한 명이 없네. 와, 씨바, 진짜 타인은 지옥이다. 그니까 아무튼 지금 삭제되면 1시간만이죠. 1시간만에 지웠다는 게 팩트냐고. 와, 난 미쳐버리겠네. 근데 만약에 1시간만 삭제됐었으면 그거 엄청 난리 났었을 것 같지 않아? 이건 일부의 사람들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 보니까 주작 같아. 그치? 언론이 그렇게 현아랑 던을 지켜줄 생각이 없어. 그렇게 뭐 솔직히 뭐 싸이 회사 피네이션이라고 하긴 하지만 지금 뭐 활동이나 영향력이 막 그렇게 대단한 지금 그런 급도 아니고 굳이 언론에서 그렇게 지켜줄 이유가 전혀 없거든?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으면은 언론에서 먼저 뜨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그치?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소스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 완전 칼을 꽂겠다는 거잖아. 아, 피네이션에서 나왔어요? 아, 진짜로? 언제 나갔대? 이거는 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건 던이 역풍 맞을, 만약 이게 사실이면 던이 역풍 맞을 그런 내용이야. 결론은 뭔지 알아? 니 다 알고 만났잖아. 이거를 들음으로써 헤어진 게 아니라, 알고 만났잖아, 아니겠어? 몰랐다고? 아, 근데 이거는 뭐 문장 어투도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몰랐다고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어. 미안해. 미안해. 근데 했다고 합니다. 너무 배신감이 드네요. 사소한 거짓말 얼마나 미치겠네, 진짜. 이상한데. 그지? 그래. 그리고 만약 이게 올라갔다 지워지고 그랬으면 현아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 아무튼 뭐 그래, 뭐 알바노긴 하겠지만 알바노긴 하겠지만 참 그래요. 나는 현아가 진짜 그 상여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 난 그 튀르키예에서도 되게 보기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이긴 하다. 다시 만날 킹능성은 없나? 다시 만날 킹우의 수는 없어? 경우의 수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나는 이 커플 굉장히 응원하거든. 아니 어느 여자 그 아이돌 출신 그 가수가 어? 자기 한창 잘 되고 있었고, 아니 솔직히 막 얘기해서 현아 하면은 진짜 당대 최고의 최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굉장히 좀 유능한 뭐 아티스트 정도로 저 평가되지 않나요? 지금 그죠? 예. 네. 나는 선미보다 현아가 더 좋았거든. 예. 네. 폐황색 현아라 그래가지고 폐황색 팩이라 그래가지고 문 남성들의 그 마음을 굉장히 좀 예? 후끈 달아오르게 했었던 그게 이제 사실 현아인데 어허. 그 좋은 노래도 많았잖아. 일단 버블팝도 있었고 또 저것도 있었잖아. 그 어? 트러블메이커 그죠? 버블팝 조회수가 몇인데 여러분들 이게 현아가 조수로 보이냐? 현아 당대 최고의 그 어? 여자 가수 아이돌이었어. 음? 빨개요도 있지. 그럼 빨개요, 트러블메이커, 버블팝. 그럼 포미니 때부터 해가지고 원더걸스 멤버였다가 음원 성적도 너무 좋았던 걸로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올려치기가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요? 현아 하면 레전드 직행 같은 것도 많아. 어. 맞아 현아는. 야 근데 어쨌건 나는 굉장히 상여자라고 생각했던 게 자기 주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뭐 발표하고 뭐 결혼 소식 같은 거는 이제 갑자기 보통 이제 빌드업이 보통 그렇잖아. 아이돌 출신 가수 연기자들 뭐 연예인들 그런 젊은 그 연예인들은 빌드업이 그렇잖아. 갑자기 이제 팬카페에다가 굉장히 자필로써 우리 사랑을 축복해 주세요. 뭐 손예진 씨도 그랬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필로 이쁘게 글 써가지고 팬들한테 먼저 알리고 그런 게 이제 딱 시작이 돼가지고 그런 빌드업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고 축복받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통 가는데 현아 같은 경우는 다르다는 거지. 상여자 아니냐 솔직한 말로? 난 진짜 현아 같은 여자가 진짜 이 시대의 상여자라는 생각이 들어. 앞뒤 볼 것 없이 정말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귀어요 하면서 보여주고 비록 둘이 약간 좀 연예인으로서의 능력치는 좀 차이가 났었지만 그래도 그죠? 현아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너무 야한데 방송 가능하냐고 구패해서 떠드는 거 뉴스에까지 제보돼. 그래요. 아무튼간에 뭐. 너무 안타깝다. 왜냐면 그 튀르키예즈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둘이 근데 뭐 잘 최초의 헐리우드 커플 같은 헐리우드 그 스타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니 저 드웨인 존슨 같은 경우는 전에 전 처랑 같이 아직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 결혼 따로 했는데 그런 약간 헐리우드 마인드로 나중에 둘이서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멀었어. 사상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너무 그런 그게 나올 것 같아서 예, 그지? 그럼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절대 그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딱 얘기할게. 알바노 형 연습생일 때 현아 없었어? 아니 나 봤지 그때도. 언더걸스 멤버들 다 봤지 그때. 질리도록 봤지. 아무튼 뭐 좀 오랜만이야 형 히윽 히윽. 넘어갑시다. 예. 아 너무 충격이긴 하다. 와.
잠깐만. 비포. 여기 비포지? 여기 애프터인데? 그 애저는 아기 돼지란 뜻이에요. 예. 제 별명이 애저거든요. 예. 아기 돼지 같다고 귀엽다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애저예요. 애저. 예. 그래서 방제를 애저 TV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저요, 저. 예. 아, 지금 저 주영이 샤워하고 있어요. 예. 물을 왜 이렇게 많이 쓰지? 응? 물을 너무 많이 쓰네. 아. 물 조금만 줄이지. 물 부족 국가인데 안 그래도. 동, 아, 그리고 여러분, 동파 조심하십시오. 예. 오늘 안 그래도 저희 아파트에서도 16층에서 24층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나 봐요. 1층에서 뭐 15층, 그리고 16층부터 24층, 25층부터 몇 층,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나 봐. 쓰는 그게 다 하나로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뭐, 급수 펌프가 뭐 고장났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16층에서 24층까지, 물이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도 베란다 있으신 분, 베란다 있고 이런 분들 조심하십시오. 예. 그 동파 한번 나면 그 돈도 깨지고 생활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물 조금씩 틀어 놓는 거 좋아요. 예. 대구라 걱정 없습니다. 대구도 굉장히 낮지 않아요? 지금 전부 다 뭐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 여긴 씨바 어제 11도 찍었어요. 인천인데. 말이 됩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11도? 지구가 존나 아픈 것 같아요. 예, 지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별풍 게이지도 아파요. 예, 그 좀 십시일반으로다가 예, 좀 싸주시면은 여러분 컨텐츠 하면서 예, 즐겁게 또 계속 예, 이어나갈 명분이 있는 거니까 예, 좀 주세요. 예, 알겠죠? 이따가 또 게임 방송도 해야 되는데. 자, 다음 볼게요. 와, 사람들 배달비 엄청 예민하네. 우리 가게 배달료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4,500원으로 하니까 매출 타격이 엄청 크다. 심지어 배달료 가지고 전화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배달료에 예민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소상공인 다 죽겠네 이런데. 4,500원이면 사실 선 넘긴 했죠. 배달료가 좀 부담되긴 하니까. 이게 누구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플랫폼이 이득 아닌가요? 소비자도 죽어나가지 배달업계도 사실 힘들지 지금. 제일 손해보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그 업주분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소비자. 그 다음이 이제, 배달업체. 배달업체도 힘들죠. 지금 존나 추운데, 예. 여러분들 막상, 뭐, 딸배니 뭐니 하고 그래도 막상 음식 시켰는데 막 1시간 16분 걸리고 1시간 20분 걸리고 그래봐요. 짜증나지 않나요? 누가 하래? 아 진짜 너무 답없다. 너무 가불기만 쓰시니까 여러분들 미친놈들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런데 너무 가불기만 쓰시니까 여러분들 알바노? 누칼협? 이질할만 하니까 모든 상황에 알파노 누칼련만 갈기면 그 미친 새끼 아닙니까? 예.
누 딸 협은 뭐야? 누가 딸비하라고 협박했냐고? 손흥민 빼라. 악플 소식에 중국 네티즌들. 중국으로 그냥 귀화해라. 이럴 거면은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치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그리고 뭐 국민 대다수는 응원하지 않나요? 안타까워하거나 왜냐면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손흥민 입장에서도 뭔가 좀 임팩트 있게 한 번 정도는 16강 정도 올라가 줘야 뭔가 자기 커리어에도 뭐 그러고 외국에서만 잘 뛰고 하면 뭐 합니까 메시 마냥 그렇죠? 그 손흥민도 약간 그런 마인드였을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예. 욕하는 놈들이 미친 놈이지 예.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예. 누가 손흥민 보고 물로켓이래? 야, 손흥민한테 물로켓이야. 찌익, 찌익 하면서 그냥 그대로 하얀 곡선 그렸어? 야, 아직 아니야. 이 새끼는 진짜 좀 물로켓이라는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 개 추갈못이지. 손흥민이 그래 중심을 잡아주는 게 맞지. 그래 EPL 득점왕이 조수로 보이냐? 대한민국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인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이거 이 영상을 사위행 매일 해도 될까? 결론만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제니퍼 라이더 박사는 일주일에 네다섯 번 정도는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아예 안 하는 사람에 비해 주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사람들이 전립선 암 같은 병에 걸릴 확률도 낮아진다고 하네요. 무슨 금달을 하면 슈퍼파워가 생긴다느니 자신감이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긴다느니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는 말 같이 큰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대신 여러분이 끊어야 하는 거는 자위가 아니라 자극적인 포르노예요. 포르노 야동은 도파민 수용 체계를 망가뜨려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쉽게 배우는 연애 피기너스. 맞아요. 예. 이것도 딸도 어떻게 보면 좀 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적당한 선에서 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일주일에 10번 넘어가는 새끼들은 진짜 그 성도착증 환자들이야. 내가 봤을 때는. 아이, 뭐, 주체를 못하겠는데 어떡합니까, 형님? 예? 제 몸이 테스토스테론이 넘쳐 흘러서 지금 분출하고 싶다는데, 예? 제 음낭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걸 어떡하냐고요! 이 지랄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예. 참으면 참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워낙 골방에서, 예?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뇌가 맛이 간다는 얘기예요. 도파민, 체계가 안 좋아지고, 계속 자극적인 야동 찾고 하다 보니까, 한 발 빼는 그 시간이 극락이라고 할지라도, 흐물흐물한 거 그냥, 그냥 그런 거 잡아다가 계속, 예? 용두질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예,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일주일에 열 번이면 좀 심하지 않았나요? 예, 난 좀 그런 생각이 드네. 일일 일달이라. 아예 다른 어떤 활동 같은 걸 하지 않으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쏠리는 거야. 예, 나한테 자극 주는 거는 1차원적인 그런 자극. 일단 치킨 처먹는 거. 예, 치킨 처먹으면은 너무나도 신나서 방 안에서 날뛰죠? 치킨 처먹고, 롤하고, 예. 그러고 이제 뭐 웹툰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거 없으면 쓱 그냥 두리번두리번 거리다가 바로, 예. 바로 접속해, 폰업 접속해가지고, 예, 한 발 쓱 빼고. 그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이런 것들이 계속 이 생활 루틴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 전두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응? 전두엽이. 그러니까는 조금 자극적인 거를 좀 줄이는 것도 그때 줄이려고 해도 안 줄여져. 왜냐면은 너무나도 내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만족감이잖아.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무 쉽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야. 배달 시켜서 치킨 처먹고 예. 게임하고 바로 그냥 예. 그럼 나한테 지금 당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 그 루틴으로 가게 되는 거지. 예. 그죠? 왜 이렇게 잘 아냐고? 여러분들이 나고 내가 여러분들이니까 잘 아는 거죠. 예. 근데 30대가 들어서고 하다 보면은
이게 뭐 바빠지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금 덜 하게 되긴 해요. 일주일 동안 28달 치네요. 키 179에 몸무게 55kg입니다. 예, 하루에 4달. 하루 4달은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지신, 그 전두엽 체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지셨네요. 예, 그 자극적인 걸로만 너무 채우시다 보니까 예, 완전 4달라네요 저 새끼. 예. 중독은 진짜 맞아. 중독이 문제죠. 전에 내가 보여줬던 거 있었는데, 쇼츠 그거 기억나? 여러분들? 아니면 랄프가? 뭐라고 쳐야 나오지? 모르겠다. 넘어가자. 1차원적으로 치면 되나? 1차원? 아, 이거 맞네. 1차원적 쾌락 중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쾌락, 즉 쉽게 얻을 수 있는 생활 마약이라는 뜻인데요. 흔히 백수, 히키들이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바로 1차원적 쾌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차원적 쾌락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식욕. 백수 생활을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먹습니다. 정해진 시간 없이 자극적인 인스턴트, 배달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식습관의 체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둘째, 성욕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요. 이것은 도파민 체계를 망가뜨리는 주 요인이 됩니다. 최근 과한 자위행위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저하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수면욕입니다. 밤낮 구분 없이 자고 알람도 맞추지 않는 게 태반이죠. 이것은 성장의 무기인 습관화를 갖지 못하게 하고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립니다. 마지막은 나트욕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당장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게임, 커뮤니티, 유튜브, 낮술 등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극 요소들에 빠져 이 생활을 끊지 못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네요. 사람은 무언가의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여기가 쇼츠 종착 지점이구나.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백수가 아니라도 혼자라면 언제든지 1차원적 쾌락에 노출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그러거든요. 그 댓글 사라졌네. 맞아, 여기다. 응, 계속 팩폭해. 자고 일어나면 그만이야. 이게 맞지. 존나 웃기네. 맞지. 자고 일어나는 거는 못 참지.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게 리셋되지 않아? 난 그래서 참 그 수면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것 같아. 전날 진짜 마음에 짐이 있고 뭐하고 저기 해도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리셋돼 버려. 그래서 상쾌해 오히려. 족같은 막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진짜 1년 동안 걔 병신 백수짓 존나 했는데도 어떤 날은 햇살이 너무 따사해. 그래서 기분이 괜히 좋아. 그런 아주 소소한 그런 즐거움들. 오늘자 지하철 파업, 역삼 성능 간남 상황. 야, 이게 다 서울에서만 사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문제 아니겠어? 나중에 진짜 서버 통합 존나 할 거라고 인구수 줄어갖고 어디 읍 어디 뭐 이런 데 다 사라져버리고 서버 통합되면 이제 진짜 서울이랑 부산밖에 안 남아.
어. 대구 무시하냐 그러는데 대구보단 부산 아닙니까? 예. 아니 대구 무시가 아니라 대구 마창진인가 그렇다면서요.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마창김? 김해? 진해?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구 가장 최고 존엄은 부산 아니에요? 부산은 제2의 수도라고 하잖아요. 제주도 무시하냐 그러는데 제주도 씨 제주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아요. 사람 너무 많더만. 그리고 신호도 신호 체계도 족같고 어, 거기도 차 존나 막히더라고. 제주도 갔는데 아니 놀라고 쉬려고 갔는데 씨발 차가 존나 막혀 출퇴근길에. 제주도도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근데 부산도 막에 따였어요. 맞아요. 따인 지 좀 됐죠. 따이 땅한 지 인구수. 예. 서울, 인천, 예? 경기도 수도권 제외하고는 진짜 나중에 서버 통합되면은 진짜로 약간 그랜드 캐년처럼 됐으면 좋겠어. 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랜드 캐년처럼 그런 데를 잘 관광 특구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산림 야무지고 어? 그런 데로 해가지고 차라리 관광객 특수를 노려야 돼. 어. 어차피 이제 다 줄어들 테니까 인구가 싹 밀어버리고 배기 싫잖아. 재개발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뭐 나무만 심으면 되는 문제라서 그럼 자연 조성해주고 얼마나 좋겠어. 아니, 괜찮은 생각 같지 않아? 대한민국 땅덩어리 안 그래도 조그만한데 사람이 너무 많이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다들 몰려서 사니까 그쪽에서. 근데 그게 오는 서울 가는 사람, 부산 가는 사람 이제 수도권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어쩔 수 없지 않아? 문화의 혜택이라든지 그런 인프라 자체가 잽이 안 돼버리니까. 아 요즘은 저 지방에서도 정말 엑스레이 하나 찍으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뭐 사람이 없어갖고 그런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큰 병원까지 가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슬슬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 살지. 예. 맞아 시내로 나가야 되고. 아니 진짜 오바가 아니라 실제로 내 시청자가 그때 그랬다니까. 어 엑스레이 찍으려고 그러는데 큰 병원 갔었어야 됐다고. 그래서 시골에서 못 산다고 이제. 어 그 정도래. 강다니엘 여초에서 난리 났었던 강다니엘 콘서트 사건. 여자 40대가 39%, 남자가 2.2%, 여자가 97.8%. 어 10대 20대 절이 없으면 트로트 가수 아니냐. 유입어 쓰면 망한다. 대부분 줌마 팬들인데 강다니엘도 무대에서 현타 오겠다. 10대인 애들이 보면 30, 40대 아줌마로 보이겠지만 요즘 30, 40은 아줌마가 아님. 30대 중반인데 40대 지인들 보면 레알 20대 후반, 30대 초 같아. 진짜 찐 20대 후반 대학생 같고. 요새는 40대여도 20대 후반 소리 든다는 여자. 은은한 샹내 나는 걸. 그래서 어쩌라고. 샹내. 샹내가 이제 남자로 따지면 이제 그저 불알전내 같은 그런 냄새인가 보네. 샹내 나는 글 쓰지 말라고. 어, 언어 유희 좆대네. 어. 아줌마들이 많단 얘기지. 그래서 뭐 우야라고 알바노. 어, 이거야 진 이거야말로 진짜 알바노. 좁은 길에서 알바노. 엠맥 이수근왕 겨울이 왔다. 셀카놀이에 빠짐. 이수 아저씨도 바이커예요. 예. 클래식 바이크 겁나 좋아하시더라고. 어 트라이엄프 로열 앤필드 요런 계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허스크바나라든지. 그냥 그렇다고요. 알바노? 그러게.